안녕하세요. 교수님, 간단하게 소개 잠깐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을 강의하고 있는 장영수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경찰의 상태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네. 경찰의 권한은 지금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다 검수 완박이법까지 해서 수사권 거의 대부분을 경찰이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네네. 과거에는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통해서 통제를 받고 있었는데 네네. 그것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국정원이 그동안 담당하던 대공수사권도 2024년부터는 경찰로 넘어갑니다. 네. 이게 현재 경찰의 상황이고 네. 이런 상황에서 이 공용화된 네. 비대해진 경찰 권력이 오남용되면 어떻게 하느냐 네. 이런 우려들이 있고 그러한 우려를 부식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네. 그냥 그대로 가자.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경찰국이 싫다면 그럼 어떤 식으로 보안장치를 만들 거냐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통제를 받고 싶지 않다라는 걸로 받아들일 수 그렇죠. 있습니다. 결국은 권한이 커진 만큼 통제는 대통령조차도 권한이 크니까 통제를 여기저기서 받아야 된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경찰은 통제를 안 받겠다.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경찰을 통제를 하게 되면 어떤 뭐 이제 국민들의 치안이나 이런 부분에서 뭐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뭐 이런 걱정도 좀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이 경찰이 통제를 안 받을 경우에 네. 권한을 오남용합니다. 네. 그동안에 있어도 경찰 수사 과정에 있어서 뭐 가해자 피해자가 뒤바뀌었다든지 네. 혹은 엉뚱한 법을 적용해가지고 정작 구제받아야 될 사람이 구제를 못 받는다든지 네.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걸 과거에는 검찰에서 수사지휘를 하면서 네. 아 이건 틀렸다. 네. 이거 이렇게 고쳐라. 네. 그리고 또 관련 당사자들도 문제가 있으면 검찰에 가서 아 이거 경찰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걸 통해서 구제받는데 지금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네. 다시 말해 국민들이 수사 과정이건 뭐 여러 가지 경찰의 이 권한 행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딘가에 가서 이제 하소연을 해야죠. 네. 그걸 할 수 있는 기관이 행정안전부.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워낙에 덩치가 크니까 네. 이 전체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경찰국을 만들어 그쪽 중심으로 그 일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뭐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예. 경찰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민원을 해결하고 할 때는 경찰국이 있는 게 분명히 유리한 게 있긴 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이 말하자면 권한이 커지고 네. 수사권 독립을 갖다가 네. 오랫동안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실현된 것까지는 좋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은 업무량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네. 지금 일선경찰이 이제 힘들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네. 그리고 그 업무량이 늘었다는 게 단순하게 경찰이 담당하던 사건 수에 비해서 검찰이 담당하던 사건 수가 많아가지고 네. 그게 떠넘겨져서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그 뭐 네. 그것도 일부 있지만 네. 보다 본질적인 법률 문제입니다. 아, 네. 과거는 이제 검찰의 지시를 받아서 하면 하다 보니까 법률 문제 있으면 검찰에 다 넘기면 되거든요. 지금 검찰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혼자서 그거 다 해야 되니까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통제는 필요하다. 그런데 통제의 수단은 경찰국의 신설이 됐던 아까 말씀드린 그 검찰 수사권을 부활시키던 공수처를 뜯어고쳐서 어떻게 하던 다양한 다만 지금 현재 국가경찰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하면 된다라는 얘기는 현실과 안 맞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요? 이 국가경찰위원회라는 네. 게 이제 생긴 지 한 30년, 그때 이제 국가라는 말보다 경찰위원회로 했었고, 네. 이게 최근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서 국가경찰, 뭐 지방경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눴는데, 이 국가경찰위원회가 지난 30년 동안 안건들 수십만 건이 거기 올라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반대한 게 세 건인 것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명목상의 기관이었고 네. 또 경찰 조직이 한 14만, 15만이 됩니다. 네. 이걸 관리 통제하려면 그 조직도 꽤 커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죠. 지금 현재 이 국가경찰위원회는 7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상임은 1명입니다.
아까 이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모델이 되고 있는 게 법무부 검찰국입니다. 네. 거기서는 검찰국 때문에 뭐 문제 생겨 다 이런 얘기는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그걸 벤치마킹해서 조직 구성도 경찰 출신들이 들어가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도록 국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국장 혼자서만 그러기 힘들 테니까 경찰 중에서 이제 상당수 거기 들어가서 함께 일하면서 어떤 소통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네. 또 실제로 협의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협의 후에 결정하도록. 견제 기능도 유지를 하고 소통의 창구도 되고. 그리고 이제 협조 기능도 역시 활성화시키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경찰국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견제 기능은 필요하고. 그러니까 다른 통제 수단이 없다면 네. 이건 더 이상 거부할 명분이 없다.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네. 별말씀.